글로벌 라이브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바이오 섹터니 뭐 바이오 헬스, 뭐 뷰티 케어 뭐 이런 단어들은 많이 들었는데요. 오늘은 그것들 중에서 조금 더 세부적인 한 섹터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바로 미용 산업이라고 부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미용 산업에 대해서 말씀 주시기 위해서 미래에셋증권의 김충현 선임 연구원님 나와 계십니다.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연구원님, 미용산업 얘기해 주신다고 해서, 뭐, 이게 제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뭔지 아시죠? 여성 컨설턴트 분이나 아니면 애널리스트 분이 나오실 줄 알았는데, 딱, 이렇게 남성분이 딱 나오니까, 예, 역시 요즘은 학생들도 요즘은 남성, 여성 상관없이 미용에 관심이 정말 많거든요. 그쵸. 아마 그런 흐름이 벌써 우리 증시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먼저, 미용산업, 대충 감은 있는데, 어떤 바운더리로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일단은 저는 의료기기를 담당한 애널리스트여서 제가 보는 범위는 이제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미용산업을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피부과 가시면은 있는 장비들이 대표적인 미용기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카테고리를 에너지를 활용하거든요. 그게 이제 열 에너지를, 아까 그 고주파나 초음파나 뭐 레이저 같은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꿔서 몸 안에서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에너지 기반 미용기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이제 사실 제가 5월인가 6월 달에 나와서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지금 실적 시즌 되면서 업체들 실적이 굉장히 지금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좀 중간 점검하는 입장에서 그걸 좀 오늘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뭐 일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네. 대외 활동이 더 많아지지 않기 때문에 피부라든가 이런 미용과 관련돼서는 오히려 시장이 좀 주춤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실제 그때 나오고 나서 일어난 변화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일어났나요? 실제로 미용 산업이 안 좋았습니다. 백신 나오고,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굉장히 안 좋았고요. 예. 특히 이제 작년 굉장히 안 좋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올해 들어서 작년 이제 기저 효과가 나오는 아, 거죠. 그래서 예. 실적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자료를 보시면 사실 이게 이제 의료기기 산업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보고 있는 이제 세부 시장들을 조금 분해를 해본 건데, 네. 보시면은 이제 압도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게 이제 에스테틱 미용 그렇네요. 쪽이죠. 네. 차이가 다른 데하고는 뭐 비교도 안될 정도로 굉장히 높았네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정도 의미로 보실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백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예. 백신이 등장을 하면서 정상화가 되고 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의료 수요가 좀 많이 회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실적을 보면 이제 수술과 관련된 그 의료기기 기업들 실적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네. 관절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의료 수요가 굉장히 지금 회복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에스테틱은 이제 소비재적인 성향 있죠. 네. 그러니까 진료 목적이 아니라 일종의 어떤 자기 삶의 질을 위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 포인트는 대부분 병원들은 이게 이제 종합병원 형태인 경우도 많은데, 네. 피부과나 치과를 생각을 해보시면 개원병원 형태가 많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된 진료랑 약간 벗어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보면서 네. 수요가 이제 터진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셨던 섹터로 에스테틱이라고 불릴 수 있는 군집이 네네. 이렇게 크게 성장했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에스테틱이라는 걸 우리는 이제 투자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요. 기업으로 바꾸면 어느 기업들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사실 요즘에 에스테틱 기업들, 특히 국내 기업들도 주가가 굉장히 좋아요. 예.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뭐 그러니까 대표적인 에스테틱 기업은 크게 뭐이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해외 기업도 있고 국내 기업도 있고, 근데 이게 어떤 자료냐면 그 매출 성장률이거든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작년 2분기예요. 코로나 팬데믹이 퍼지면서 실적들이 쫙 빠졌다가 이게 실적이 붙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좋을 거다라고 예상을 많이 했었는데, 1분기 때 2분기 되니까 실제로 거의 실적들이 100%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다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부분은 이제 사실 종목 같은 부분은 예전에 이제 방송 나와서 소개해드린 영상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 산업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코로나가 작년에 그 심했으니까 예.
이연 수요가 붙은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이연 수요에 의한 증가일 뿐이지 않느냐. 이게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이냐. 요거에 대해서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질문이 솔직히 좀 드리려고 했었어요. 네. 아까 첫 번째 장표에서 보여주셨던 걸 보니까 네. 디지털 헬스 분야가 마이너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똑같은 이유로 이미 크게 올랐기 때문에 그런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 조정이나 이런 부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봅니다. 네. 기업들이 이제 주가를 보면은 작년 저점 대비해서 보면 뭐 한 700% 오른 기업도 있거든요. 오. 그런데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보면은 사실 뭐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닌데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산업적인 게 이게 아까도 이제 저희 최용석 선임 오셔가지고 얘기했듯이 좀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그림을 조금 알고 있으면 더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관점으로 오늘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뭐 작년 올해 뭐 약간 기저효과 등은 있을 수 있으나 구조적으로 네. 성장하는 사업인지를 한번 짚어주시려고 하는 건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미용 산업, 미용 시장의 어떤 큰 흐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은 미용기기 산업을 설명을 이제 드리기 전에 일단 이거는 의료기기 안에 있는 하나의 세부 섹터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통 통상 이제 의료기기에 대한 아이디어로 세 가지 정도를 많이 말씀을 드려요. 이제 그 축이 뭐냐면 이제 간단하게 홍보를 하면 저희 회사도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네, 네. 거기 가면 이제 자세하게 보실 수 있는데 일단 크게 세 가지 아이디어로 보통 이제 그 비가역적인 질병, 그러니까 이제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심장이나 관절 같은 질병을 포커스하거나 아니면 이제 진단 같은 걸 활용해서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분야를 보거나 네. 또 하나의 영역이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영역을 보자가 사실 의료기기의 3대 제가 보는 투자 아이디어 중에 하나거든요. 요건 하나하나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네. 그 풀 강의는 이제 미래세 유튜브에 네. 있긴 있겠지만 네. 일단 비가역적 질병하고 에스테틱 이건 잘 이해가 안 가네요. 네. 뭐 여기랑 당연히 상관없는 거고요. 네. 에스테틱은 이제 삶의 질 개선 쪽으로 들어가는 카테고리인데, 아~ 네네. 비가역적인 질병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다시 되돌아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 아이디어를 제가 보고 있는 가장 큰 그림은 바이오 어쨌든 헬스케어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오 의약품이 개발하기가 어려운 부위가 어디냐를 보는 거죠. 왜냐면 바이오가 개발이 된다고 하면 그쪽이 유망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차별화를 두는 영역으로 본다는 건데.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그 고리를 끊어버리거나 아니면 결합을 파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재생시키는 영역의 치료는 조금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기는 의료기기가 약간 대체하는 식으로 치료를 할 수 있거든요. 예. 사실 또 얘기하면 좀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영역이 하나의 영역으로 볼 수 있고 네. 이제 삶의 질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만성질환도 늘어나고 그렇겠죠. 또 내 삶의 어떤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네. 그런 경향이라고 할까요? 건강하게 살고 싶은 것도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 질병을 치료한다는 게 헬스케어가 아니라 헬스케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이제 내 건강을 챙긴다는 개념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요것도 하나의 큰 아이디어로 가져가시면 좋은데 거기에 미용이 빠질 수 없다. 아.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비용 절감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왜냐면 다들 궁금해 하실 거거든요. 네. 비용 절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나오는 신약들은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졸겐스마라고 하는 유전자 치료제가 있는데 이 약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방에 우리나라 돈으로 20억이 넘거든요. 한 번 맞는데? 네. 그래서 제약 산업도 많이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키트루다 같은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비싸요. 네. 너무 비싸서 우리나라 이제 급여,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1차 치료제로 급여, 그러니까 보험 커버를 못 해줘요. 너무 비싸다 보니까. 예. 그래서 혁신 신약들은 개발되는 건 되게 좋은데 가격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가격이 올라가는 건 부담이 되는데, 그렇죠. 그거는 의료기기가 낮춰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어떻게 하냐? 빨리 진단한다. 조기 진단이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동반 진단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런 약들은 대부분 듣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 사람들을 가려주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한테 갔을 때 낭비되는 걸 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비용을 세이브 시키는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아, 이해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큰 흐름 중에서 우리 에스테틱 분야는 삶의 질의 개선에 해당되는데 그러면 이런 거는 그동안 어떤 추이로 계속 발전을 해왔나요? 그래서 특히 미용 쪽으로 결부시켜서 보시려면은 결국에 아까 전에 제가 살짝 에너지라는 얘기를 예. 드렸는데 에너지의 역사가 미용기기의 역사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보시면 대표적인 미용기기 하면 혹시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레이저 치료 뭐 이런 거는 들어본 거 있어요. 다행입니다. 제가 예. 원하는 답변이 나와서. 아유 감사합니다. 사실 레이저를 피부에 쏘면은 사람이 죽죠.
예, 그렇죠. 네. 우리 라이트 세이버 같은 거 맞아요. 하면 사람도 베잖아요. 네. 이거를 인체한테 쓸 수 있을 정도로 강도를 낮춰서 쓰는 건데 예. 거기는 이 피부에 이제 진피를 못 뚫어요. 네. 그러니까 피부 겉면만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초기에 도입된 에너지는 레이저가 제일 먼저 도입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초기에 쓰이기 시작했던 거는 색소 치료, 점 빼는 거, 아, 예. 제모, 이 정도 역할을 했었죠. 맞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에너지가 들어오는데 예. 그 에너지의 특징이 뭐냐면 몸 안에 깊숙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 위해를 가하지 않으면서. 예. 그래서 고주파라고 하는데 RF라고 우리가 통상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지방층까지 들어갈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뭐 초음파라고 얘기하는데 예. 하이프로 많이들 아세요. 그거는 이제 지방도 넘어서 근막층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피부 안쪽에 있는 걸 건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 그러면은 예전에는 이제 점 빼고 제모하고 이러던 시장에서 어떤 시장이 형성이 되냐면은. 리프팅 시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 피부를 다시 젊었을 때로 재생하는 탱탱하게 만들어준다던가 아니면 피부를 이제 그 지방을 제거해준다던가 예. 이런 체형관리 시장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요 시장은 수요가 제모나 점 뺐을 때보다 사실 상당히 커질 수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냐면 성별이 넓어집니다. 아까 예. 말씀하셨듯이 남성분들도 들어올 수가 있는 거고 네. 연령층이 내려가죠. 요즘에 저희 인턴하는 친구들도 보면은 뭐 초음파 시술은 많이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요런 에너지원이 도입이 되면서 실제로 시장이 커지기 시장이 커지기 시작을 한 건데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시장이 커졌다는 부분도 있지만 두 가지 포인트가 더 중요해요. 네. 이게 뭐냐면 일단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가 생겼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업들의 마진이 대폭 상승을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드릴게요. 네.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개발 사실 레이저는 굉장히 오래된 기술이거든요. 네. 스타워즈가 몇 년도 나온지 혹시 아세요? 그게 79년, 77년 뭐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레이저가 피부 미용에 도입된 시점도 그쯤이에요. 아~ 우리가 보통 특허를 한 20년 정도 잡아주잖아요. 예. 지금 서기 2021년이기 때문에 특허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뭐 물론 당연히 디테일한 특허는 있을 수 있겠죠.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가격 경쟁이 심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레이저 시술 장비는 소모품이 없어요. 기기를 팔게 되면 그 기기가 땡이에요. 아, 계속 이제 갈아 껴주는 그런 네. 게 없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고주파나 초음파의 장점은 시장을 넓힌 것도 있지만 네. 거기는 앞에 달려있는 에너지원들이 소모품 형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초음파는 카트리지라는 형태로 들어가고 고주파는 팁이라는 형태로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피부과를 우리가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은 레이저 장비는 피부과만 돈을 벌죠. 네. 근데 이제는 병원 그 기기 회사들도 돈을 버는 거죠. 아 그렇겠네요. 우리 장비 사간 그 병원은 정례적으로 그 소모품을 다시 사야 되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가 생기면서 이익률이 상당히 올라가요. 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기기라는 특성, 그러니까 제조업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뭐 통상 많이 아시는 제조업들은 기본적으로 ROI나 영업이익률 상당히 낮은 편이죠. 네. 뭐 한 자릿수도 안 됩니다.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회사지만 이익률은 상당히 낮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비즈니스 모델 변화가 생기면서 이익률이 뭐 30% 뭐 이런 회사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게 구조적인 변화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서 이제 더 포인트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상장사가 존재한다는 사실이고 네. 거기에 글로벌 업체도 있지만 사실 여기가 글로벌 기업들을 다루지만 국내 업체들도 사실 관심을 되게 많이 가지시거든요. 예. 거기에 국내 업체들도 명함을 내밀고 있다. 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어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이 투자할 타이밍이 왔네요. 시장의 네. 판도가 우호적인 상황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미 투자를 할 수 있는 상장사들도 있다. 네. 그럼 대표적으로 저희가 좀 주목하고 앞으로 봐야 될 기업들은 어느 군집일까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이제 사실 이게 또 되게 좋은 게 뭐냐면요. 그 글로벌 에스테틱 시장이 이렇게 그 아까 그 고주파나 초음파가 도입되면서 시장이 확대되기 시작한 시점이 대략 2010년 중반 정도로 봅니다. 그때 큰 업체들이 싹 다 M&A가 됐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나와 있는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은 투자할 만한 대안이 사실 한 2010년 후반에는 많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좀 많이 생겨난 편이고요. 뭐 엄청 많다고 얘기할 순 없지만 그래서 이제 초기에 보여드렸던 이런 업체들 국내 업체로는 뭐 루트로니, 클래시스, 제시스 메디컬 전부 다 지금 최근에 실적 발표하고 있는 업체들이고요. 네. 요런 업체들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기업들로는 이제 인모드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주가 한번 살펴보시면 뭐 그냥 떡 소리가 날 정도로 굉장히 주가가 좋다. 네. 그럼 대표적으로 제가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회사를 여쭤보겠습니다. 네. 아까부터 종종 나왔던 회사인데 인모드. 네. 대표적인 상품은 뭐고 뭐 어떤 회사인가요? 굉장히 이것도 재밌는 회사예요. 그래서 인모드가 저는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네. 지금 시장이 커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 시장이 커지니까 저는 이 시장이 기업의 이익률이 제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익률이 좋아지려면 수요가 뒷받침돼야지 이익률이 좋아집니다. 예. 근데 인모드 같은 장비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실 굉장히 고가의 장비예요. 예. 장비 한 대야 1억이 넘거든요. 네. 근데 그런데 그런 회사들의 장비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시장이 좀 커졌다라는 개념을 먼저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보통 시장이 커갈 때는 이제 미투 제품들이 나오죠. 예. 사실 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미투 제품들로 많이 들어왔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기업의 뭐 카피 제품, 카피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떤 후발주자 제품들 네, 이런 네. 게 이제 나왔었는데 인모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재밌는 게 카테고리를 자기가 만들었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어요. 어떤 주력 그 제품이 뭔가요?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에너지는 대부분 고주파를 사용을 해요. 예. 그러니까 다양한 에너지원이 있는데 주력 그런 장비는 고주파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인모드라는 장비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굉장히 핫하거든요. 근데 주력 장비는 사실 우리나라에 안 들어왔어요. 예.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파격적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 회사에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이 이 회사의 그 매출 이제 비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이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핸즈프리라는 것과 미니멀 인베이시브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아예 이름도 다르게 불러요. 네. 뭐냐면 이 미니멀 인베이시브라고 하는 게 사실 제일 크죠 이 회사에서. 예. 이 회사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 제품은 이게 앞에 쇠꼬챙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쇠꼬챙이를 피부에다 찔러 넣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진이 뭐냐면 이게 피부 안에 들어간 겁니다. 아. 그래서 피부 겉이랑 속에서 같이 에너지를 쏴주는 거예요. 아니 뭐 기술이 발달돼서 저는 바깥에서 쏘면 그 내 피까지 다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결국 안으로 찌르는 거네요. 네. 근데 이 회사가 노리는 거는 네. 기존에 있던 그런 의료기기 장비 회사들 시장을 노리는 게 아니라 네. 이 회사가 노리는 건 수술 시장이에요. 아. 그러니까 너 수술까지 하기는 좀 부담스럽잖아. 예, 근데 예. 이거를 하게 되면은 너네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동영상을 보시는 게 이해가 더 빠른데 뭔가 제가 이 회사 영업사원 느낌이 되는 것 같아서 그거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이렇게 안 하고 바깥에 이 같이 에너지를 쏴서 얻는 효과가 뭡니까? 뭐 미백인가요? 뭔가요? 얼굴이 V라인이 됩니다. 아... 그래서 보통 이제 요 회사가 마케팅으로 많이 쓰시는 분들의 체형이 네. 조금 이제 그 근육이 적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렇게 돼 있던 게 시들었고 나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아. 그래서 특히 이제 좀 약간 덩치가 있는 분들이 많은 국가에서 많이 쓰이는 장비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는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수술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러네. 수술에 대한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가 이 회사의 주력 그런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핸즈프리라고 하는 모델이 있는데 네. 손을 자유롭게 한다는 거거든요. 예. 누구 손을? 의사의 손을. 그렇겠죠. 의사의 네. 손을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피부과 혹시 가보셨나요? 예, 한 번 두 번 가봤어요. 그럼 가보면은 혹시 시술 받아보셨어요? 그 저 뭐가 났더라고요. 사마귀 같은 게. 네. 그것대로 한번 갔었습니다. 네. 근데 가면은 계속 의사분이 옆에서 계속 시술을 해주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그러던데. 예. 이렇게 붙여놓고 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계가 알아서 시술을 해주는 겁니다. 아, 의사가 손으로 하나하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계가 알아서? 그러니까 턴오버가 올라가는 거죠. 아. 그러니까 여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는 이제 뭐 바이폴라, 뭐 RF라는 기술을 쓰긴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카테고리를 새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아예 새로운 영역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좋은 게 저는 주주 친화적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이 회사는 경영진 자체가 약간 주주밖에 모르는 바보? 약간 이런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회사의 모토가 우리는 제품을 만들 때 이제 GPM이 85%, 그러니까 매출 총익률이라고 하죠. 그게 85% 이하의 장비는 우리는 만들지 않는다가 모토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GPM도 그 정도 나오고 영업익률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게 좋은 게 어떤 경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개척하고 있다. 이게 이제 이 회사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또 한 가지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걸 여쭤보면 네. 의료기기 시장에서 의료기기가 크게 저변을 업히는 데는 소비자 시장도 중요하지만 그게 급여냐 비급여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거 잘 아시네요. 네, 그런데 이 이 인모드라는 회사의 제품은 당연히 비급여입니다. 그렇죠. 네. 제가 그걸 여쭤보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아직까지는 뭐 좀 리스키한 거 아닌가요? 투자가 어떻습니까? 그렇기에 더 좋죠. 왜냐하면 급여 시장을 가다 근데 이거는 태생적으로 급여 적용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글로벌 어느 국가를 가더라도 보험 처리는 사실 치료 목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도 굉장히 이제 어떤 뭐 건강상의 위험이 있다라고 하면은 일부는 받을 수는 있겠죠. 네. 제가 단정짓지는 못하겠지만, 예. 근데 비급여로 가기 때문에 좋은 게 뭐냐면 시장 논리로 가격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많이 보시면은 아까 지금 질문을 이어서 우리나라 의료기기 산업에 적용을 해보면 네. 우리나라 이제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그러니까 최근에는 진단업체들이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네. 전통적으로 보면 치과업체들이 참 많아요. 매출을 봐도 그렇고 가장 큰 이유가 비급여 제품이라서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급여 항목으로 들어가면 이게 참 조금 이게 굉장히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긴 한데 우리나라 급여 제품은 원가를 잘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만 원을 받아야 되는 제품이면 네. 7천 원 정도밖에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병원 입장에서 봤을 예. 때. 그래서 급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신제품이 나와서 살아남기가 사실 조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시총이 큰 의료기기 회사를 보면 대체적으로 치과랑 미용회사들이 많고 예. 걱정하시는 부분이 오히려 반대로 혁신 기술이 도입될 수 있는 일종의 태생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인모드라는 회사 아까 말씀 주셔서 이제 확실히 이해를 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클래시스라는 회사도 아까 보이던데. 그리고 맞습니다. 매출 추기도 굉장히 높아 보이던데. 네.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래시스라는 이름보다도 슈링크라는 이름으로 훨씬 더 유명한 회사고요. 네. 사실 슈링크는 이제는 좀 많이 특히 이제 저연령층 여성분들에게서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 그러니까 고유명사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초음파, 그러니까 하이프라고 하는 건데 초음파를 의료 목적으로 바꾼 거고요. 사실 초음파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예요. 실제로 이거는 전립선 수술할 때도 많이 쓰이는 장비거든요. 그러니까 비파계, 그러니까 아무튼 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인데 네. 요거를 피부 목적으로 계량을 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프를 검색을 하면은 네. 의외로 이렇게 수술적인 게 되게 많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그거를 활용을 해서 시장을 개척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회사의 가장 강력한 장점은 네. 요겁니다. 뭐냐면 소모품이죠. 소모품. 네. 소모품 비중이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에 육박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매출의 거의 절반 이상이 소모품에서 나온다는 건데 소모품은 GPM이 상당히 높거든요. 예. 마진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소모품 비중이 계속 올라가요. 원래 17년도만 하더라도 26%밖에 안 됐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계속 올라가는데 역시 GPM도 같이 성장을 하죠.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슈링크라고 하는 하이프 제품, 초음파 관련된 리프팅 제품을 국내에서 일종의 저변을 넓힌 대중화시킨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소모품 비중이 높은 게 이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이다. 근데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국내를 거의 재패했어요. 국내 피부과 시장을 재패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국내에서 더 이상 성장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우려가 항상 꼬리표처럼 쫓아다니는 네. 회사예요. 그래가지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해외로 진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네. 이 회사 주력 시장이 어디였냐면은 브라질입니다. 네. 의외로 브라질 시장이 미용 관련된 시장으로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치과도 굉장히 큰 시장이고요.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브라질이 봉쇄가 됐었죠. 예. 네. 그러니까 당연히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죠. 수출길이 막혀버리니까. 예, 예. 그래서 조금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거기서 서서히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국내에 지금 소개해드리는 업체 중에서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한 업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실적 발표를 할 텐데 요새들은 뭐 저보다 이제 수출 데이터가 공개가 되니까 관세청 수출 데이터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아마 수출 데이터 보시게 되면 이번 실적은 그렇게 좀 기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는 네. 시장의 흐름과 달랐네요. 저는 이런 의료기기 시장은 굉장히 빅 그 회사들, 뭐 우리 병원에 가면 흔히 보는 뭐 G 뭐 하는 회사들 네.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이 꽉 잡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의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전 세계로 나갈 정도까지 올라오는 굉장히 역동적인 시장이네요. 고인 시장이 아니라. 네. 물론 고인물 시장도 있어요. 근데 예.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 보여드렸지만 제가 보고 있는 세부 시장을 거의 한 10개 정도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 안에서 고인물 시장도 분명히 있는데 그중에서 역동성을 지니는 이제 치과나 에스테틱 영역만큼은 우리나라 업체들이 사실 강점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흐름 속에서 네. 그 계속 이쪽 섹터를 주목하라는 의미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앞으로 코로나19 네. 이후에도.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두 가지가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이 산업 자체가 성장하고 있다. 네. 이연 수요가 붙었지만 지금은 말씀을 드렸듯이 에너지원이 도입이 되면서 시장이 커졌다는 거죠. 네. 이게 포인트였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델타 변이가 굉장히 또 이슈거든요. 네. 사실 제가 미용을 얘기를 드리고는 있지만 좀 조심스러운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델타 변이가 또 확대되기 시작하면 수요가 언제 꺾인다는 게 이상한 건 일은 아니거든요. 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상반기 때 뭘 봤냐면 작년에 수요가 꺾였을 때 그 수요가 붙는 걸 봤단 말이죠. 네. 이 시장의 수요는 없어지는 수요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성장한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와 그리고 만약에 델타 변이가 퍼지더라도 이 수요는 없어지는 수요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두 가지를 접목을 시키면 보통 우리가 바이오나 헬스케어는 어렵다고만 생각하시는데 이건 되게 일상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도 투자 아이디어로서 되게 접근이 쉽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사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또 드리려고 했었어요. 네. 물론 이제 우리 연구원님께서는 이 분야의 전문가시니까 일상과 접목돼서 이게 기기나 아니면 회사로 쉽게 링크가 돼서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데 많은 의료 장비 관련한 의료 기기 관련한 회사에 투자를 하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직관적으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캐파라고 해야 될까요? 역량을 잘 모르니까 네. 그렇다고 직접 리프팅하러 갈 수는 없으니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될까요? 그런 점에서 에스테틱은 되게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 시장은 사실 비급여 시장이기도 하고 굉장히 비급여 시장에서 피부과나 성형외과는 거의 뭐 전쟁터거든요. 의사분들끼리 전쟁터예요,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에 굉장히 그 전문적인 지식과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아예 장비를 놓고 어떻게 시술을 하는지. 가끔 보면은 제가 되게 인상을 깊게 받았던 채널이 있는데 가슴 확대술 할 때 들어가는 보형물도 예. 의료기기로 치거든요. 예. 그거를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돼지 삼겹살을 갖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놓고 그거를 실제로 삽입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마케팅과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요.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거기서 많이 언급되는 장비, 많이 언급되는 거는 그만큼 수요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우리가 유튜브만 활용을 하더라도 상당히 쉽게 투자 아이디어 가져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 또 새로운 분야 또 신선하게 잘 배웠는데요. 끝으로 뭐 더 하실 말씀은 없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근데 사실 지금 우리가 다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일단 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는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뭐 포인트는 뭐냐면 사망자 추이도 좀 많이 봐야 된다. 네. 저는 이게 좀 중요할까. 다들 확진자 증가하는 것만 이제 많이 보시는데 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 증가 추이도 많이 봐야 된다 봅니다. 왜냐하면 예. 사망자 증가라는 거의 이면을 보면 중증 환자가 늘어난다는 포인트로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중증이 가야지 이제 사망으로도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코로나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이제 ICU라고 하는 어떤 특수 시설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캐파가 쇼티지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럼 병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이 줄어든다는 거죠. 네. 그렇게 돼버리면 실제로 지금 미국 같은 데는 제가 뭐 영업사원들이나 아니면 거기 가 있는 지인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실제로
델타 바이러스가 퍼지지만 일상생활은 계속하고 있대요. 네. 그런데 만약에 사망자 추이를 계속 되게 된다면 말씀드렸던 병원의 쇼티지가 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당국 입장에서도 거리 두기를 강하게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장기적으로 보시는 것도 좋고 여기서 이제 코로나를 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확진자 추이도 중요하지만 사망자 추이가 오히려 약간 이제 이런 수요 측면에서는 조금 더 중요한 변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코로나까지 또 마지막에 딱 짚어주시고 가네요. 자, 오늘 좀 신선한 분야 주목할 수 있는 좋은 화두 던져주고 가시는 김충현 선임 연구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2 앱에서 확인해보세요.